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다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한 방에 시원하게 날려 보내줄 정말 괜찮은 유무선 충전식 선풍기를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게일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모델은 GLEF-330이라는 모델입니다. 13인치 충전 선풍기고요. 지름은 330mm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 회전 속도는 1640rpm, 풍속은 240m/min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풍기 날개 자체가 저소음 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하로 이렇게 360도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90도 반경의 회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풍량은 1단, 2단, 3단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타이머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1시간 후에 꺼지는 거, 2시간 후에 꺼지는 거, 4시간 후에 꺼지게 이렇게 3단계로 타이머도 설정이 가능하였고요. 기본 베이스는 마키다 배터리를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디월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젠더도 들어있기 때문에 젠더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디월트 배터리도 장착을 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풍기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유선 어댑터를 장착할 수 있는 홀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유선 어댑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12V의 5A 유선 어댑터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 220V를 꽂아서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사용 시간의 경우 완충된 마키다 18V의 5.0A 배터리 그리고 디월트 20V 맥스의 5.0A 배터리 장착 기준 1단 풍속에서 13시간에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2단 풍속에서 6시간 30분의 연속 사용 시간, 마지막 3단 가장 강한 바람에서는 4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품은 충전 선풍기 본체 하나, 디월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환 어댑터 하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에 나왔었던 전동공구 브랜드들의 무선 선풍기와는 크기와 풍량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의 크기가 기존에 나와 있었던 다른 브랜드들의 선풍기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풍량도 스펙상으로도 지금 한 두 배 정도 더 많다고 돼 있지만 직접 제가 하나씩 작동을 시켜보면요. 자, 일단 미러키 제품 일단 2단 자, 일단 미러키 제품의 경우 예전에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풍속은 좋습니다. 풍속, 바람의 세기. 그래서 이런 느낌. 다음 이제 디월트 제품. 디월트도 뭐 미러키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풍속이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계양. 계양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세라. 자,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하는 교세라 가보겠습니다. 교세라는 네, 풍속이 그렇게 센 느낌은 좀 덜합니다. 지금 하이고요. 자, 마지막 길 제품 전원을 켰고요. 야, 확실히 풍량이 다릅니다. 바람이 오는 양. 바람이 세게 오는 거 말고 풍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금 느낌상. 그리고 지금 소음도 저소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마이크를 똑같이 앞에다 두고 자, 미러키 자, 미러키는 이 정도였고요. 다음 바로 디월트 아, 디월트가 조금 더 조용한 느낌 여기서 들었을 때는 자, 다음 기양 야, 기양은 네, 미러키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 네. 다음 교세라. 교세라도 소음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로우일 때는 이런 느낌. 자, 다음은 마지막 게일. 자, 일단 2단 3단 일단 소음 데시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조용합니다. 지금
이만큼 큰 팬이 돌아가는데 소음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조용하게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마끼다 브랜드에서는 좌우 회전되는 모델이 나오긴 하지만 금액대가 한 20만원 선에 가 있어서 많이 비싼 편이고, 그 나머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좌우 회전하는 기능이 전부 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길 제품의 경우 좌측으로 45도, 우측으로 45도, 총 90도의 좌우 회전 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작업할 때보다는 여러 명에서 캠핑을 갔었거나 혹은 작업장에 두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선풍기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모드가 좌우 회전 모드인데, 이렇게 회전이 되는 부분은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세라에도 1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타이머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다른 브랜드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길에서 출시한 모델의 경우에도 1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얼마 후에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예약을 걸 수 있는 타이머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고 간편하고 휴대하기 편한 용도는 아니지만 캠핑이나 작업 현장에서 낮쪽으로 하여금 바람을 불어냈을 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일반 전동 공구에서 나오는 충전 선풍기보다 풍량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대신에 뭔가 이거를 들고 다니기에는 기본 제품들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리고 지금 금액이 이 충전 선풍기 본체랑 디월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젠더 포함해서 12만원 정도 선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충전 선풍기보다 한 3만원, 4만원 정도 비싼 선에 가 있지만 이만큼 높은 풍량을 생각한다면 뭐 적정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20 유선 어댑터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타입이었는데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12V에 5A를 사용하셔야지만 3단의 강풍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혹시나 12V에 2A, 1.5A, 3A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강풍으로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어댑터에게 많은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가진 배터리가 미러키나 보쉬일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장착하시고 보쉬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봤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마끼다 DCF300Z 모델을 너무나도 연상케 합니다. 근데 그 모델이 너무나도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단종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찾으셨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더운 여름 날씨에 괜찮은 무선 선풍기를 찾으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지금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